CTS 기독교 TV 특강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해석 박사입니다. 오늘은 이슬람과 한국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무슬림 인구가 들어온 것은 통일신라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해초 스님이 AD 725년경에 처음으로 이슬람 세계를 방문하여 그 기록을 왕후 천축국전에 남기고 있습니다. 또 신라 49대 헌강왕 때 초영이라는 사람이 울산 앞바다에 나타나는데 그 용모가 무슬림으로 나타납니다. 또 고려시대에 고려사에 보면은 이슬람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9월에 대숙국의 열나자 등 100명이 와서 방문을 바쳤다. 이 대숙국은 이슬람 국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와서 세종실록을 보면 예조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세종대왕이 1427년 칙령을 통해서 무슬림들은 한국인으로 다 동화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더 이상 이슬람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슬람 인구가 성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가 이민입니다. 1990년에 한국의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3D 현상이 일어납니다. Dirty, difficult, dangerous. 우리 한국은 수출해야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한국 사람들이 더 이상 노동 현장으로 가지 않게 됨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2만 명의 산업 연수생이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의 이슬람 인구가 시작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7천만 명, 파키스탄이 2억 2천만 명, 방글라데시가 1억 6천만 명,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탄 등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력 송출국에 포함된 나라들입니다. 두 번째로 난민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년 동안 살펴보면 난민 신청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하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제일 많은 난민들이 파키스탄에서 오고요. 그 다음이 중국, 그리고 이집트, 네 번째가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인도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예멘과 아프간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아프간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약 만 명 정도의 아프간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도 난민 비자로 체류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고요. 이집트 이슬람 국가고요. 카자흐스탄 이슬람 국가고요. 나이지리아도 이슬람 인구가 기독교 인구보다 훨씬 많은 나라입니다. 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의 이슬람 인구가 2억 명이나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슬람과 관계된 나라가 6개 가운데 5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학생들이 한 만 명 정도 무슬림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고요. 또 불법 체류자들이 약 40만 명이 있는데 불법 체류자 가운데 21%가 무슬림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한국에 올까요? 이집트에서 2005년에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하는 드라마를 방영했습니다. 근데 그 시청률이 80%입니다. 2006년에 이란에서 송일국이 주연하는 주몽이라는 드라마의 시청률이 85%였습니다. 이란의 인구가 8천만 명입니다. 이어서 이란 국영방송에서 대장금을 방송했는데 90%라고 하는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대장금에 이어서 LG 휘센이라는 에어컨의 주인공으로 이영애 씨가 나왔는데 신혼주부의 10명 중에 8명이 이 휘센 에어컨을 사게 되었습니다. 대장금 이후로 이란의 가전제품이 65%가 한국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BTS 열풍이 있습니다. 제가 31년 전에 영국에 가서 공부할 때 어느 모임에 가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하고 강의나 설교나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갔는데 저만 보면 사람들이 김일성 최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을 모릅니다. 북한만 압니다. 제 아내가 영국의 초등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어 가르쳐달라고 또 부모들까지 와가지고 한국어 가르쳐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인구 5만 명이 사는 조그만한 도시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가 84%가 제국주의 아래에 있다가 해방이 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140개국의 신생 독립국이 나오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40개의 신생 독립국가 가운데 OECD에 가입한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습니다. 1953년에 한국의 GMP가 76달러였습니다. 이 76달러의 GMP는 무엇을 말하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였는데요. 여러분, 1956년까지 에티오피아 정부가 의정부의 고아원을 운영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체감적으로 자기네들보다 못 산다고 생각한 대한민국을 도와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야말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약 250개 국가 가운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름을 올리는 나라 한국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말하는데 이것은 한강의 기적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미국에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하여 마셸 플랜이라는 조직이 움직였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일본과 독일을 보호해 주었고 또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한국에 그 정도로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가 되었으니 오늘날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또 제3세계에서 한국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200년이나 되었고요. 유럽은 뭐 4,500년 되었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데 한국은 불과 30년, 40년 만에 가난에서 해방이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속해 있는 OECD에 들어가 있으니 한국이 모델이 되는 거죠.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것입니다.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합법적인 모슬렘 인구는 20만 명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든가 또 한국인과 무슬림 사이에서 태어난 코슬림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합하면 26만 2,453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불법 체류자를 합산하면 한국의 무슬림 인구, 외국인 무슬림 인구가 약 30만 명이라는 것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무슬림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슬람 사원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모스크와 또 하나는 무살라라 그럽니다. 모스크가 되려면 반드시 첨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첨탑 위에 올라가서 예배 시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첨탑이 있을 때에만 모스크라고 불리우고요. 아무리 건물이 커도 이 첨탑이 없으면 무살라, 기도 초소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모스크가 26개고 이슬람 센터가 2개고 기도 초소가 221개가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250개의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또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한국인 이슬람 인구는 3만 5천 명이었지만 2009년에 7만 명으로 성장했다고 한국이슬람중앙회가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73%가 기독교인이었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를 영어에서는 백슬라이딩 크리스천, 한때는 교회 나왔지만 교회를 안 나오게 된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하더군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약 80%가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77%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에 의하면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유가 뭐냐? 첫째, 기독교 신학의 복잡성과 모호성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조사한 겁니다. 둘째, 개신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다. 셋째, 이슬람이 이성적인 종교로서의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하여 인식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이슬람 인구, 또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는 이슬람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슬람이 그렇게 만만한 종교가 아닙니다. 과거 중동은 비잔틴 기독교 국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슬람의 모든 교리의 99.99%는 지금의 중동 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동 땅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이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역사 속에서 이슬람의 문제를 해결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15세기와 16세기에 이슬람 군대인 오스만 터키가 유럽을 침공하자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생각으로 95개 조항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로 95개 조항을 붙였다면 그는 독일어로 써붙였어야 됩니다. 그러나 독일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써붙였습니다. 당시엔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대자보로 붙인 것입니다. 왜요? 이것에 대하여 학생들과 같이 토론하고자 붙인 겁니다. 그러나 단 두 주 만에 독일어로 번역되어 전 독일로 확산되고 4주 만에 전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마르틴 루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를 통하여 이슬람에 대한 성경적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이슬람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슬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첫째, 이슬람의 공격을 카톨릭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습니다. 루터는 이슬람을 카톨릭의 타락을 깨닫게 하고 징계하러 온 이슬람에 대항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태도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슬람 인구가 한국에 성장하는 것에 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는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 종교개혁의 성격이며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종교개혁자들은 이슬람을 기독교 이단으로 보았습니다. 존 칼빈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주의하면서 무하마드는 배교자요,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 주석을 통해서 25번 이상 무슬림을 언급하면서 그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주 피력했습니다. 꾸란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97번이나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근거하여 이슬람을 기독교 이단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군 전쟁을 반대하고 무슬림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제국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기억하며 무슬림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을 바라볼 때 증오와 분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히브리 성경, 즉 구약 성경의 한 구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지만 사실 최소한 36번 이상 성경 구절에서 낯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는 한 번도 접촉점이 없었던 이슬람과 마주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단순한 종교의 공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김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종교개혁자들은 무슬림들도 구원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존 칼빈은 이슬람을 교리적인 차원에서 예리하게 비판하면서도 무슬림은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슬람이 바른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기대하였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많은 무슬림들이 신구약 성경에 참되신 삼위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정확하게 예정하셨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기독교인답게 살으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것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진리가 진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루터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교리 문답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적인 동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겁니다. 배우고 싶어서 이슬람으로 개종합니다. 그 두 번째가 실험적인 동기이고 세 번째가 정의적인 동기로 인하여 이슬람으로 개종한다고 이슬람으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조사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의 복잡성과 모호성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루터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자 마르틴 루터가 교리문답을 만듭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을 가르치라고 목사들에게 제안을 하고 나누어 줍니다. 대요리문답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소요리문답도 만들었습니다. 존 칼빈이 제네바에 목회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대요리문답서를 만들어서 가르친 겁니다. 두 번째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또 어린아이들을 위한 소요리 문답을 만들어서 가르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는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를 뚫고 온 세상에 퍼진 잘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기독교 교리를 잘 안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43년 전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학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습 시험이 통과하고 나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울었냐 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합격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해서 눈물이 났던 거죠. 그만큼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문화화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습 세례식을 살펴보면 교회만 나오면 누구나 학습 세례는 받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운동이 다시 한번 시작돼야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이 땅에 들어온 약 300만 명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무슬림들을 향하여 선교와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25년 동안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외국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많은 외국인들 또한 한국 생활이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범을 통하여 충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전도하기 전에 신실한 친구가 되어야 되고 그들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며 기독교인다운 삶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유럽에서 약 2만 명의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이슬람이 아무리 세상을 흔든다 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도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한말에서부터 해방까지 약 1,500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사역했습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 자녀들 유아 사망률이 50% 이상이고 당시 유아 사망률이 아프리카보다 높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 콜레라, 장티푸스가 발병하여 미국 남장로 교단에서 선교사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한 명도 철수하지 않으니까 이러다가 다 죽겠다. 그래서 지리산 1500m 고지에 왜냐하면 800m만 올라가게 되면 전염병균이 올라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지리산 1500m 노고단에 57채의 수양관을 지으라고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은 자녀와 부인들을 거기에다 놓아두고 자신들은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호남에서만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 67명이 죽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헌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지나고 나면 교회가 항상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축복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